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해미읍성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해미읍성 전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거리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죠. 지금 오후인데 지금 오후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네요. 전체적으로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연을 날리고 있네요. 쭉 가볼까요? 주막도 있고요. 민스카오 네아. 여기 해미읍성에는 교황 방문 기념이 있네요. 2014년 8월식을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 이분이 폴란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6회 아시아 청년대회 했고 23개국 6천여명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폐막 미사도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교황의 방한은 세 번째로 89년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이후 25년 만에 방한도 있었네요. 있습니다. 아유, 다리가 아파서 그런가? 들고 있습니까? 예, 부츠 잘 써야죠. 야, 이거는 불랑기 서양제 중골천에서 내려온 화기라고 하는데, 인디언트 명나군군이 가지가 적극 사용했던 거라고 되어있네요. 대장군포, 호신, 주철로 하죠. 주철로 했고, 명칭이 확인되지 않고 합니다. 별대완구. 엄청난 큰 거군요. 음식으로 부합시킨다고 해서 별대완구. 조선 후기에 개발했다고 적혀있네요. 화학부가 있고요. 좀 서양제 그런 호신하고 바꿨네요. 아, 이거는 우리 임진왜란데 이수신 장군이 외군을 교체하게 썼던 천자 청소입니다. 천지현황. 네. 네, 이거는 신기전에 썼던 가차네요. 운종년 1450년에 제작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와, 이거는 엄청 크네요. 나 이거 회수 좀 할게 하고 저기 가더니 배고해. 엄차. 이건 어떤 상태의 검을 꽂아 만든 것이고 네임이 좀 운반해 보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예, 이거 수석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전통 사극에 항상 등장하는 수석기입니다. 이거는 운제, 승병을 공격할 때 공성 무기로 썼던 무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선 시대의 병장기라고 하네요. 한도, 검, 검이라는 거는 양쪽을 쓰는 걸 겁니다. 성수도, 월도, 흑도, 기창, 장창, 장파, 요구창, 요구창이었던 건가요? 아, 저쪽도 같은데요. 무차, 현고, 마산핀군, 기창, 철퇴, 공, 방패, 부월, 도끼처럼 생겼다고 하니까. 아, 저게 부월이군요. 무시무시한 부월. 아, 이 화나무, 화나무도 유명하죠. 아, 멋있네요. 여기는 나무 자체가 예술입니다, 예술. 아. 젊은 분들이 와갖고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도 하고, 잔디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얼마나 됐을까요? 회화나무가? 오래됐겠죠? 여기는 보존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회화나무가 많이 있네요. 핸들 의자도 있고요. 자, 이거는 무슨 나무길래
이렇게 크게 조성됐죠? 아, 왕벌나무네요, 왕벌나무. 좀 여유 있으면 가족분들과 와갖고, 여기서 오선도선 얘기하면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면서 또 점심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는 무궁화가 많이 폈네요. 무궁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도 보기 어렵죠? 적단심. 한번 이렇게 비춰볼까요? 이쪽? 예, 제가 본 길입니다. 입구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굴러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여기는 그 여자친구나 또 여자는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지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햇빛도 적당하고요. 이렇게 오후에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서산은 몇 번 왔다 갔지만 여기는 처음인데요. 아, 정말 좋네요. 정리정돈도 잘 되겠고요. 보존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우, 이 나무가 무슨 나무길래 이렇게 뭐가 멋있게 됐을까? 자, 여기가 무궁화 동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꽃도 있고, 반겹꽃도 있고, 겹꽃. 여러 종류의 꽃 종류가 있네요. 무궁화도 여러 가지고. 도달개, 백단심개, 자단심개, 적단심개, 청단심개, 아사달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살았을까요? 북두막이 있고 민속가옥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톱도 있고 북두, 버들꼬리, 자두리, 곡식섬, 맷돌, 키, 광주리 있고, 썰에, 삭가. 아, 이게 비올 때 쓰는 도롱이라고 되어있네요. 구로, 멍서, 예, 호롱뽕 등장이죠. 인도, 못할 때 쓰던 거요. 삼합상자, 노파로. 아, 머리 내릴 때 쓰던 거네요. 네, 석쇠, 시루, 투가리. 둔탁가다고 그래서 뚜가리라고 그러네. 박고리. 예.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큰 무쇠 속에다가 밥을 해 먹었겠죠? 아, 멋있게 썼네요. 뚝뚝뚝. 이 정도면 그냥 보통 중산층에 속할까요? 네. 헛가. 뒷감. 네. 헛간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소도 키우고 그랬겠죠? 뒷간 말 그대로 뒷간이고요. 거길 봐야 되겠죠? 여기는 뭘 키웠을까? 항아리. 와. 아, 이 돌 담으로 해놓은 게 너무 정겹네요. 이 정도만 해도 좀 관리 상태가 좋아서 그런가?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장작도 이렇게. 해놓고 겨울에 따끈따끈하게 되니까. 야, 여기 돌다 보세요. 돌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났죠? 다듬이질 한 안에 체험도 할 수 있겠고, 방문 다 잠겼고요. 맷돌도 있네요. 다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잘 봐고 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 감이 지금 열렸습니다. 그래도 감이 많이 열렸네요. 또 옆집 가서 구경 좀 해볼까요? 자, 이 집은 뭐가 틀릴까요? 지게도 있고요. 절구도, 나무로 만든 절구가 있고, 지금 문을 다 잠궈서 안을 볼 수가 없네요. 저 배틀 같은데요.
옛날 우리 아 이게 포토존이네요. 여기 신부 신랑 얼굴만 내밀고 찍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전통 혼례를 이렇게 했는데 전 안내 교배례 서천지례 서배우례 큰근배례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순서대로 하네요. 표주박으로 술을 서로 따라 마시 마지막에는 기대해 있습니다. 너무 청겹네요. 저 어렸을 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 옆집에는 뭘 이렇게 담을 꼬불꼬불하게 혹시 불을 보는 곳인가요? 아, 여기 뒷간이에요, 뒷간. 여기서 이렇게 담을 싼 상태에서 하니까 시원하고 널찍한 데서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네. 지금은 상상을 못하겠죠. 와, 저기 보세요. 나무 보세요, 나무. 불탑도 사놓고 이 집도 거의 평민이거나 이런 분들이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저 집보다는 조금 작고요. 뒷간이나 헛간이 없네요. 아, 여기 나무가 너무 멋진 나무들이 많네요. 여기는 우물인가요? 오, 엄청 크네요. 근데 물이나 물이 없네요. 물은 없어요. 우물가인데 큽니다. 누가 공을 빠뜨렸네요. 여기는 어떤 장소일까요? 아, 옥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천주교 분들이 수욱하고 문출을 겪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혜미 순교자의 약사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00여 년간 수많은 천주교 신자분들이 불초를 겪었네요. 어이구, 어휴, 무시무시한 삿도가 있습니다. 오늘 좀 흥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쥐리 튼다고 그러죠? 와, 무시무시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다 찾고 있네요. 사또께서 이렇게. 이야, 잘못한 거 인정하고 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아시죠? 엎드려갖고 곤장 맞는 거 한번 맞아보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옥사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오, 깜짝이야. 여성분이 뭘 잘못했는지 손에다가 옛날 수갑처럼 뭘 이렇게 잘못을 했느냐 발에다가 실사슬을 묶여 있고요. 지인한테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삽도께서 예, 포토존이죠. 자, 여기는 뭔가요? 여기도 뒷간인가요? 아, 뒷간 같습니다. 분리번호는 뒷간. 오, 돼서 그런가? 아, 너무 해가 이제 딱 저물 때쯤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산책하고 또 동네 분도 오셨네. 여기가 동헌이니까 청화정도 있고요. 저쪽에 위로 올라가면 청화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더 직접 보시면 더 멋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아 한번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병마 철도사 현감 겸 영장이라고 되어있네요. 집무실로 썼군요. 행정공무 재판할 때 썼던 건물입니다. 인근 12개군 현의 병무 행정과 토보사라고 되어있네요. 저쪽에 좀 문이 열렸나? 또 한번 내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 다 막아놨네요.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한옥을 보면 상당히 아늑하고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쪽 뒤쪽으로도 한번 갈까요? 뒤쪽은 별 거 없지만 아, 저는 이런 굴뚝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아, 이 뒤뜰 보면 감나무 있고 대추나무 있고 또 이런 집도 있거든요. 이게 우물인가요? 네, 우물정자로 해갖고 이런 것 같아요. 햇빛이 이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역광이 낍니다. 아, 한번 여기는 멀리서 살펴볼게요. 저 뒤쪽에도 돌타불도가 이렇게 열심히 쌓아놓으셨네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10월달 정도만 돼도 여기가 이렇게 단풍으로 좀 질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크게 좋겠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돌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으셨네요. 청어정이라고?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108개 계단이고요. 마음을 맑게 하여 자신에게 임하고 마음을 비워 남을 대하며 그 맑고 빈 마음으로 다스리라. 조숙희 이분이 쓴 것 같습니다. 창염수는 푸른 수염을 다는 노인이라는 뜻이고 소나무의 별칭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근심 걱정을 좀 밀어놓고 같이 올라가 보시죠. 108계단이라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통받고 여러가지 번뇌로 잡념이 떠오르거나 망상이 떠오를 때는 이 돌계단을 올라서 108번뇌를 다 이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시라는 업장소멸 여기서 살만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가족하고 함께 여행 오셨네요. 청화정. 와, 이렇게 소나무가 다 멋있습니다. 대나무 숲길도 있고요. 와, 저쪽 보십시오. 소나무가 저기서 더울 때 심면 시원하고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고 해서 건강에 좋은 향이 나겠죠. 소나무 숲길 옆길이 있네요. 아, 소나무가 꼬불꼬불하게 멋있게. 야, 너무 좋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또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소나무가 꼭 분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 부위를 피하라고 저렇게 나무가 멋있게 구부러졌네요. 키 큰 사람은 부딪히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어정 쪽에서 이제 서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가지를 다 치고 우리만 다 보니까 장가지가 하나도 없네요. 어, 이렇게 소나무가 많은 줄 몰랐네요. 이렇게 걷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평상이 있어갖고 다리 아프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이 소나무도 또 심어놨네요. 이쪽은 바다 근처라 그런가 이걸 좀 해송에 가깝다고 봐야 되나요? 어, 저 앞에 서쪽으로 지는 해를 보십시오. 노을이 멋있지 않습니까? 저런 걸 보면서 이렇게 걷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를 푸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또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라도 걷는 산책은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황토숲으로 되어 있네요. 아름다운 백대 소나무가 있습니다. 아, 소나무가 이게 수영이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 50년 더 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요. 100년 된 것도 있겠죠. 이렇게 신경 써갖고 관리를 해주시니까 또 관광 오신 분들도 이렇게 분을 보고 또 여유를 갖고 쉬었다 가실 수 있는 해미읍성 안에 쉼터 같습니다. 여기 성벽으로 이렇게 가로막혀서 그런지 세상 그 현대적인 게 그런 것만 보인다면 아주 참 그대로 이 모습을 간직하고 또 조금 스트레스 받죠. 현대에 아유 그 돈 벌냐 명예 가질냐 응? 얼마나 바쁩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먹고 살라고 다 그냥 뒤도 안 물어보고 그냥 그 길만 가야 되니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또 여유를 갖는 거는 또 재충전 기회가 됩니다. 무조건 앞만 달려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유를 갖고 한번 내가 걸어온 길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해가 져갖고 저도 이제 점점 여기서 이제 다 촬영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일찍 와서 한번 좀 찍어봐야 되겠네요. 씽! 와우, 킥보드가 아주 잘 나가네. 와우, 잘 탄다. 이야, 발이 크다. 여기는 국공장이라고 그래갖고 10발에 3,000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이렇게 국공장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관역인데 10발을 주고서 쓸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아우 냄새 좋다. 저기는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 볼까요? 여기 올라가고서